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코트의 미스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방문객은 누구인가? 서천. Y카센터 사건의 미스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04년이었습니다. 5월 2일 새벽 2시 충남 서천의 한 상가 건물. 새벽 2시가 다 된 시각 자동차 오디오 가게를 운영하던 송씨가 집에서 막 잠이 들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옆 카센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는데 무언가 타는 소리가 났다는 송씨. 예, 누워있는데 뭐 천장에서 타닥타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땐 얼핏 들어서는 타는 소리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천장에서 소리가 났다고요? 네, 씩씩 불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소리가 났던 걸로 기억해요.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렉이 걸리지? 잠깐만. 렉이 걸리는데? 스팀을 꺼볼게요. 뭔가 렉이 걸려. 컴퓨터가. 그때 당시 벽 옆에서 게임을 하던 송씨의 동생.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 중 갑자기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 급하게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조용히 애들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좀 났었고요. 건물이 막 흔들리면서 그때부터 막 애들 비명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 밖으로 나갔죠. 그림부터 읽고요. 비명소리를 따라가 보니 바로 옆 카센터 쪽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카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유리를 깨려고 하니까 막 타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면서 건물 전체가 떨리더라고요. 겁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근처에 다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서천소방 파출소 노희공 소장님의 당시 상황 증언입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마지막 건물 있는 데까지 거의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불은 손쓸 새도 없이 번져나갔어요. 불이 난 건물은 여러 상점들이 이어진 조립식 단층 건물로 불이 시작된 카센터는 상가 오른쪽 맨 끝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화재 사진입니다. 건물이 불에 잘 타는 재질로 지어져 있었던 특성 때문에 불은 나머지 가게들까지 전부 태운 뒤에야 겨우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천경찰서 사건 담당 전태현 경사. 어른 여자 한 명 사망하고 아이 두 명 남매 사망한 사건입니다. 소사된 채 사망해서 발견됐죠. 당시 병원 영안실 담당자 허기원님입니다. 누가 와서 봐도 이건 내 식구다.
이제 그렇게 판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시체가 많이 불에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화마가 지나간 흔적은 참혹했지만 더욱이 정말 참혹했던 것은 바로 카센터에서 탄 채로 발견된 시신 세 구였습니다. 이 시체는 처음에 카센터의 주인인 여사장과 그녀의 두 쌍둥이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카센터 여사장의 남편은 그 시각 낚시를 즐기고 있어서 변은 피했다고 하는데요. 제 와이프와 제 딸이 저 안에 있습니다. 어떡해요? 일단 진정하시고. 동네 다른 주민분입니다. 우리 애 엄마가 그렇게 가서 어디 나갔으면 늦게 올 사람도 아닌데 안 오는 거야. 불이 꺼진 후 카센터에서 불에 탄 시체가 실려나가는 것을 본 농기계 상주인 박씨 갑자기 시신이 자신의 아내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화재로 숨진 농기계 대리점 여주인 DNA 검사 후 불에 탄 시신은 농기계 대리점 여주인인 정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카센터의 여주인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사건 그 후로부터 8일 후입니다. 마치 저수지 같은 곳에 검은 관 속에 무언가를 가리키고 그곳에 형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에 칼로, 예리한 칼로 찍힌 상태에서 사망을 한 사진입니다. 약 여기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카센터 여주인은 살해된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카센터 화재와 살인사건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었을까요?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동환 반장의 당시 증언입니다. 저희는 실화일 가능성도 있고 방화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화재 현장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타버린 탓에 정확한 화재의 가능성을 밝히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조립식 건물의 내부 구조입니다. 맨 오른쪽에 카센터가 불에 탔었죠. 그리고 그 옆은 맨 처음에 나왔던 송씨, 카 오디오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송씨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은 중기계 사무실, 그 옆은 농기계 대리점, 그 옆은 식당. 가장 큰 의문은 그 늦은 시각 농기계상 여주인은 자신의 집이 아닌 카센터에서 참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카센터 주인은 카센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어 있었을까요? 사건 당일 두 여인의 행적을 파헤쳐 봅시다. 때는 화재 사건 당일. 왜? 거기가 맞아요. 거기 왼쪽에 다진 나와요. 아, 알았어. 사건 당일 12시 50분경 농기계 상으로 카센터 여주인의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갈 채비를 하는 정씨, 밤늦게 나가는 엄마가 걱정된 아들 정씨에게 어딜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농기계 대리점 아들 박영수 군의 증언입니다. 엄마가 그때 얘기했었는데 전화를 받고 나가려고 하셨어요.
카센터 주인 아저씨가 교통사고가 나가서고 병원에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카센터 아줌마가 같이 갔다 오자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다고 하고 조심해서 다녀오시라고 그랬어요. 카센터 바깥 주인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같이 가달라고 했다는 카센터의 여주인. 다시 말해 카센터의 여주인 그리고 농기계상 사장의 와이프 분 이렇게 둘이서 가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저는 그때 TV를 보고 있었어요. 좀 보다가 갑자기 국민회관 쪽에서 폭죽 소리가 났어요. 창문은 열어봤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아닌가 하고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창문을 닫고 뒤돌았는데 막 천장에서 불이 막 연기 검은 연기가 계속 나와가지고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불이 난 것을 알고 자고 있는 아버지를 깨워 도망쳐 나왔다는데 예 아들이 절 깨웠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애 엄마는 나갔구나 살았구나 그래서 애들만 챙기면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그때 밖으로 튀었죠. 당시 카센터 바깥 주인의 교통사고 현장으로 갔다고 얘기해준 아들 덕에 아내는 살았다고 생각했던 농기계상 박씨. 그 당시 당황해서 전화신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자 아들이 근처 가게로 달려가 119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세구의 시신이 나옵니다. 원래대로라면 시신은 아이로 보여야 되는 시신들만 있어야 하는데 성인의 시신이 보이자 의문을 품었다는 농기계상 박씨. 게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던 카센터의 바깥 주인이 멀쩡한 상태로 오게 되자 점점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다시 사건을 되짚어봅시다. 밤에 어떤 전화를 받게 되고 그 전화는 카센터 여주인이었고 카센터 안에서 불에 타 죽은 채로 참변을 당한 박씨. 그렇다면 농기계상을 불러낸 카센터 여주인인 강씨는 그 시간에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카센터가 그 시간에 사무실이 불켜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돌아가신 사모님하고 어떤 남자하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불이 나기 한 시간 전쯤 가게 앞에서 카센터 여주인이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는 카 오디오상 송씨. 그뿐 아니라 그의 친구도 같은 광경을 목격했었다고 합니다. 아줌마로 보이는 분이 이렇게 간판불을 끄는 걸 봤어요. 남자 두 사람이 뒤에 서 있고 그리고 불 끈 사람이랑 같이 갔어요. 어머니가 카센터로 잘 들어가고 있는지 가게 밖까지 나와서 확인했던 아들 박씨도 낯선 남자들이 카센터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카센터에는 방문자들이 찾아왔었고 그녀는 그 낯선 사람들과 같이 길을 나섰던 것이었을까요? 저수지 부근에서 발견된 카센터 여주인의 옷입니다. 그리고 목을 관통한 칼에 의해 옷에 생긴 두 개의 구멍이 보입니다. 강 씨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첫 번째 장소는 강 씨의 옷이 처음으로 발견되었던 장소. 화재가 진압된 그날 오후 카센터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 묻은 카센터 여주인의 옷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근처 저수지 일대를 시작으로 강 씨를 찾아다녔지만 강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당시 시체 발견 장소였습니다. 8일 후 옷이 발견된 장소에서 1.5km 떨어진 하수도에서 강 씨의 참혹한 시체가 발견이 됩니다. 국과수 중부분소 법의학과장 이상용 씨입니다.
이미 중농도 이상의 부패가 진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과학적인 잣대를 이용한 사후 경과 시간의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목에 날카로운 칼에 의해 찔린 채로 죽어 있었다는 강씨. 하지만 시체를 너무 늦게 찾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중 부패가 돼 있었던 탓에 사후 경과 시간 추정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소견. 과연 강씨는 옷이 있던 장소에서 그곳으로 간 것일까요? 여기 풀이 쓰러져 있는 방향입니다. 뭐로 이렇게 끌고 간 것 마냥 풀이 이렇게 쫙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위에 누워서 풀을 누르고 있었던 그런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옷이 발견된 장소에서 살해를 당한 강 씨가 강물에 떠밀려와 시체 발견 장소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옷이 발견된 곳에서 무언가 수로 쪽으로 끌고 온 듯한 풀의 방향이 신빙성을 더해주는 듯 했죠. 당시 옷 발견 지점과 시체 발견 지점 사이에 있는 수로입니다. 안이 굉장히 깜깜하게 있는 그런 수로인데요. 자, 옷이 발견된 지점에서 범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풀이라든가 반항 흔적이라든가 그런 흔적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어떤 사건의 현장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사건 현장은 너무 깨끗했습니다. 당시 농사철이 아니라 수문을 열지 않아 시체가 넘어갈 리가 없었고 옷이 발견된 지점에서 사건의 현장이라기에는 너무나도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시체가 물에 의해 물살에 의해 넘어가진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범인은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옷만 이곳으로 옮겨놓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범행 장소일까요? 그 가능성도 현저히 낮습니다. 그 이유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밑에 옷이 발견된 장소고요. 이 옷이 발견된 장소를 토대로 형사들은 시체를 찾아 나섰죠.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였습니다. 1.5km 정도 저수지 밑에 부분에서 하천에서 시체가 발견된 장소, 옷이 발견된 장소와 1.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옷이 발견된 장소까지는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화재가 났고 그 후로 옷이 발견된 장소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시체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한 목격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 지나갔는데 여기에 마네킹 같은 게 있었어요. 저 하천 가운데 있죠? 물이 내려가는 저 밑으로. 이게 시체련이 생각을 안 했으니까 그냥 마네킹인 줄만 알았죠. 누가 그냥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옷이 발견된 장소, 6km나 떨어진 곳에서 시체로 보이는 무언가를 봤다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물이 불어 수문이 안 열려 있더라도 시체 발견 장소로 이동했을 수도 있었다는데요. 1차적으로 차량을 탑승해 가지고 가는 도중에 아마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무언가 암시가 있지 않나. 쉽게 얘기한다면 거기다 옷을 버림으로써 누가 의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의로 행동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출을 했다 이겁니다.
범인은 수사에 혼선을 의도적으로 노릴 만한 치밀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사에서 범행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범행 장소에서 단서가 거의 없는 이번 사건, 게다가 시신 발견 장소만이 미스테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카센터에서 건너간 뒤 농기계 여주인은 왜 화재를 피해 나가지 못한 걸까요? 카센터 화재가 방화일지 모른다는 의문이 제기된 것은 화재가 끝나고 나서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 중에 한 장이 단서가 되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장소를 찍은 이 사진, 당시 병원 영안실 담당자 허규현 씨는 사건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주머니 자세는 누워있는 자세였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거의 누워있는 자세였는데 불이 나가지고 탈출하다 보면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였던 어떤 큰 흔적은 없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불이 난 후 탈출을 하려 했던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 시신 모두. 아이들이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성인 여성인 박 씨에게서도 그런 징후가 없었다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불에 탔다라는 걸까요?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자, 목격자에 따르면 불이 난 것은 새벽 2시였습니다. 농기계 여주인이 카센터로 간 지 채 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화재가 심했고 잠에 들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못 나왔다는 것은 그럼 방화의 가능성은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잠이 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형사.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과수 중부분소 이공학실장 김진표 씨입니다. 바닥 부분이 그렇게 어떤 인화성 물질을 연소 매개체로 사용했을 경우 나타나는 그런 연속적인 연소 형태가 보이고요. 또 소사체 의류 조각에서 등유 성분이 검출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유 성분이 나옴으로써 방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 카오디오상을 운영하고 있던 저로서는 바로 옆이 카센터였는데 건물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조립식이어서 사실 생활소음 정도는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때 당시 문을 두들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을 여는 소리도 이게 거칠게 옆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나기 직전 누군가가 카센터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1차적으로 가격을 당한 상태에서 소사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갔던 사람이 방화범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박 씨를 죽이게 되고 카센터에 불을 질렀다는 게 이 경사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벨트 버클 사진입니다. 그리고 불에 탄 버클 사진을 통해 어떤 벨트의 버클이었는지 저희는 찾아냈습니다. 이 카센터 남자 주인이 그 버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었고 만일 목격자들 진술처럼 누군가 그 집에 왔다 갔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이 벨트 버클을 흘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리를 뒷받침하는 것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용 허리띠 버클입니다. 자, 다시 사건을 되짚어봅시다.
화재 현장에서 13km 떨어져 있던 저수지 바로 밑에 옷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6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네킹이 발견된 장소, 그리고 좀 더 밑에 300m 가량 하천 밑에 시체 발견이 된 장소. 따라서 카센터에서 일어난 불길, 1차적으로 일어난 불길은 카센터에 방문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며, 그 방화의 이유는 자신을 목격한 농기계상 여주인의 입을 막기 위해 카센터에 있는 흔적을 지운 사람, 바로 그가 카센터 여주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센터 여주인이 발견된 곳과 화재 현장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혼자서 이 일을 했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에겐 공범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수상한 카센터에 저녁에 늦게 방문한 이 방문객들, 그들이 목격된 건 밤 12시 이후였습니다. 자, 드디어 카센터를 경영하고 있는 카센터 사장 이상욱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카센터 여주인, 그 사람 성격이 뭐 열어줬다든가,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모르는 사람한테 카센터를 열어줄 만한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두드려도 그냥 놔둬버려요. 평소 낯선 사람에게 문을 잘 열어주지 않았다는 카센터 여주인 강씨,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카센터 여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주민, 옆에 사람들이 카센터 여주인과 반말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 결과 강씨는 남편이 낚시를 간 뒤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방문객들이 남편이 낚시를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트의 미스테리 자료를 준비한 사건 전문가 랄프 조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랄프 씨, 예? 일로 와보세요. 자, 랄조사관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예. 현재까지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까지 이 사건은 굉장히 미궁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예. 첫 번째로 카센터에서 불이 났죠. 그렇죠. 카센터가 이제 그 수많은 가게 중에 맨 오른쪽에 있었죠. 네. 거기서 이제 불이 남으로써 거기 라인에 있는 건물은 싹 다 타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카센터 속에서 발견된 세 구의 시신. 네. 두 명은 아이들. 아이들. 쌍둥이였죠. 네. 그리고 한 명은 농기계 주인. 네. 정씨였나요? 맞습니다. 네, 정씨였습니다. 농기계상 여주인인 이 정씨가 왜 그 안에서 불에 타서 죽었을까요? 카센터 바로 옆에 있었던 그 건물에 있어야 맞는 건데. 그렇죠. 일단 목격자 그 정씨의 아들내미, 네, 아들분의 증언으로는, 네, 전화를 받고 나갔다 그랬어요. 네. 엄마가 누군가한테 전화를 받았다. 그렇죠. 그 전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화는 이제 그 카센터 주인 그 여성분, 네, 강 씨였나요? 네. 예, 강 씨의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네, 당해서, 네, 빨리 가봐야 되는데 혼자 가기 무섭다, 약간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가달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상 여주인인 정 씨가 카센터로 향했군요. 그렇죠. 거기서 참변을 당한 것이죠. 그렇죠. 카센터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은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는, 네,
같이 가기로 했던 그 카센터 여주인 강 씨는 왜 수십 킬로 떨어진 그 강가에서 발견이 되었을까요? 이게 정말 그동안 했던 많은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 미스테리합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이거 그렇죠. 정말. 그리고 예. 그 의문의 남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아, 경찰들도 지금까지 이 보면은 전화를 받고 갔었다라는 그 알리바이.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같이 가달라고 해놓고 가려고 카센터에 들어갔더니 카센터의 어떤 방문객들에 의해서 예, 사망한 것이다 라고 경찰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정작 카센터 여주인인 강 씨가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그 문을 열고 나오려는 그런 흔적들이 없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가둬놓거나 뭐 그런 뒤에 방화를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로? 그렇죠. 기절을 시켰거나 뭐 감금을 했거나 아니면 수면제를 먹였거나 그렇죠. 불에 타고 있을 때 그 난리를 칠 수밖에 없거든. 가장 사람이 고통스러운 그 그게 바로 불에 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살려고 몸부림을 쳤을 그런 흔적이 있을 텐데 가만히 불에 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그렇죠. 야, 정말 이 농기계 여주인이 죽게 된 그 경위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왜 그 아무런 원한도 없는 그들을 처참하게 방화를 해서 죽였을까요? 저는 이런 가설 한번 해봅니다. 무언가 봐선 안 될 것을 본 거죠, 그들이. 그래서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죽였다. 이런 가설이 좋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내용. 네. 자, 지금 좀 사건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예. 피해자의 옷하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요. 이 서천군에서는 상당히 후미진 곳이거든요. 이 대부분이 그 도로를 주변 사람 아니면은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흔히 오고 가는 그런 길은 아니란 얘기예요. 전택현 경사의 이 인터뷰는 결국 이 동네 지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대를 잘 알고 있는 마을 주민 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강 씨의 옷이 발견된 장소도 같은 시각 제작진이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주위에는 빈집들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자, 카센터 여주인 그녀의 죽음. 그녀는 무엇 때문에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게 됐을까요? 카센터 여주인의 시체가 발견되던 날 마을에 수상한 두 통의 편지가 옵니다. 누군가가 직접 찾아 편지함에 넣고 갔다는 두 통의 편지. 당시 그 편지를 발견한 우체부 그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편지를 넣어놨는데 가니까 그 편지가 뭐 있었어요. 두 통 있었는데 아니 사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장난하는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편지인 줄 알고 그냥 뭐 내버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어디 기자님, 경찰님 그 비슷하게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그 편지를 갖다 줬습니다.
마을 우편 반송함에 들어있던 두 통의 편지에는 경찰과 기자가 적혀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자,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쓰여있는 필체도 너무나도 소름돋습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필적을 들키지 않기 위해 왼손으로 펜을 쥐어서 이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편지 내용에 있는 편지 내용에는 이번 사건은 치정에 의한 사건이고 카센터 여주인의 시체는 하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천경찰서 사건 담당 최병수 경사는 그 편지에 대해 이런 증언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자기 필체를 안 내려고 왼손으로 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장난스럽게 쓴 편지 내용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나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의 편지로 그렇게 봤습니다. 저희는 죽은 카센터 여주인의 친구, 그녀는 죽은 카센터 여주인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걔가 발발거리고 뭐 어디 돌아다니는 성격도 아니고요. 서천이 좀 좁잖아요. 그 어딜 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특별한 일 없이는 어디 가지도 않는 성격이고 뭐 돌아다니는 반경도 다 아는 그런 반경이어서 여기 시골은 사실 그렇거든요. 뭐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도 다 그렇겠지만 말이죠. 거의 애들 때문에도 움직일 수 없었고 교회 다니고 거의 가게를 안 비워놨었으니까 뭐 주말에 교회 다니는 거 빼고는. 그리고 여기 동네가 좁아서 손님들 거의 다 알아요. 네. 카센터 여주인을 아는 주민들과 친구들은 평소 행실이 바르고 똑바른 강 씨가 치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편지의 내용은 헛소문이라며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돈을 노리고 한 범죄였을까요? 자, 통장 내역을 살펴봅시다. 죽은 강 씨의 남편 이상욱 씨. 아내가 못 있어도 한 1억 5천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집사람이 그런데 하나도 없었어요. 버는 돈을 갖다 다 와이프에게 맡겼거든요. 충격적인 남편의 말로는 서천에서 이 카센터가 꽤나 장사가 잘 됐었다. 그리고 못해도 그 돈은 어림잡아 1억 5천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하지만 죽은 와이프의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었던 것이었죠. 그 사람이 장사가 잘 됐어요. 거기가 손님이 일단 안 끊어져. 세차까지 왔는데 그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고만 하는 것이 뜬 소문이 아니라는 주민들의 뒷받침이 되는 내용입니다. 경찰들은 주민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수입은 생각하고 지출이 나가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품값, 인건비, 생활비라든가 이런 나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수입 부분만 생각하니까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수입을 생각을 해도 이제 지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총 토탈 그렇게 어림잡아 계산을 하잖아요. 정확히 얼마를 벌었다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 카센터 장부가 다 타버려가지고 저희가 찾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바로 수입만을 생각하고 순이익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 통장 관리는 여주인이 있기 때문에 카센터 남주인은 돈에 대해 크게 몰랐습니다. 장부까지 타버린 탓에 돈의 행방을 추적할 길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독실한 기독교인 강 씨는 교회에 헌금을 3천만 원이나 내었다고 합니다. 아, 옆에서 제가 친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뭐 나는 여태껏 벌어놓은 돈도 많이 없는데 이제 애가 커나가고 대학교 갈 때쯤엔 뭉칫돈이 들어간다는데 큰일 났다고, 돈 모아야겠다고. 친구의 말에 의하면 돈이 없어 쪽팔림에도 친구에게 돈을 꿔달라고 할 정도의 사정이었다는 강씨. 이것으로 보아 강씨는 돈이 많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살해 원인이 동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살인사건은 보통 그래요. 동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죠. 이게 치정사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원한에 의해서라도 또 그렇고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으니까 좀 답답했습니다. 사건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아서 더욱더 실마리를 찾기 힘들었다는 경찰. 먼저 제작진은 사건 당일 카센터 여주인의 남편의 행방을 추적해봤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 남편일 테니까요. 자, 낚시 약속을 잡고 낚시 도구를 챙겨 낚시터로 출발했던 것이 사건 전날 밤 8시 30분 무렵이었습니다. 이 이씨는 중간에 같이 가기로 한 친구 집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갈아탄 뒤 낚시터로 향한 게 9시쯤이 되었다고 합니다. 밥 먹고 그러고 돈 치르고 거기서 뭐 들어가서 낚시하는데 그 애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그의 친구의 증언입니다. 자, 둘은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 도중에 2시 30분경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남편. 낚시 도중 놀라 이 전화를 받고 낚시 도구를 챙겨 집으로 도착한 시각이 새벽 4시였습니다. 그 나중에 사건 현장으로 왔던 이 씨는요, 뭐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뭐 다 피했을 것이다 이미. 뭐 부인이 애들과 같이 있었으니까. 집에 애들 있고 부인 있고 하면 당연히 피했을 거라고 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주인이 있으니 당연히 피신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카센터 주인인 이씨. 그는 그렇게 사건 현장에서 참혹한 현장을 보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에서 말이죠. 가족들을 잃은 이씨의 모습을 보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8일 뒤 아내의 시신이 하천에서 발견이 되자 그 위로는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카센터 옆집에서 카 오디오를 경영하고 있던 송재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마을에 소문이라는 게 되게 컸어요. 그때 뭐
낚시 간다고 알리바이를 꾸려놓고 아저씨가 죽였다는 둥 뭐 그런 소리가 심심찮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어요. 아, 뭐 그냥 그랬다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씨가 강 씨를 죽였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 소문이 퍼진 데에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두 부부가 자주 다퉜었다고 합니다. 뭐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친구와 낚시터에 가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고 누군가에게 살인 청부를 해서 부인을 죽여달라고 했을까요? 사건 이후 줄곧 남편을 수사했다고 합니다. 남편 이 씨는 뭐 돈을 다른 데 사용한 부분들을 저희가 수사를 했는데 뭐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이 있었습니다. 이 통장 관리 자체가 근데 또 남편이 한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 명의로 돼 있었지만 숨진 강 씨가 관리하고 있었죠. 카센터는 상당히 장사가 잘 됐었고 남편의 증언으로서는 모든 돈 관리는 와이프가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욕심내서 와이프를 죽였을 가능성도 저희는 의심을 해봤습니다. 다시 카센터 여주인 친구입니다. 만약에 그 소문대로 제 친구를 이 씨가 죽였다고 쳐요. 근데 애들을 왜 죽여요, 애들을? 저는 가장 가까웠던 지인으로서도 와이프를 죽이기 위해서 애들까지 같이 죽인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쌍둥이까지 불에 타게 내버려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낚시를 갔던 카센터 여주인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말은 누가 꾸민 얘기였을까요? 중랑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김동환 반장입니다. 이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현장 또는 병원을 간다고 한다면 남동생이 불과 5분 거리에 있는데 왜 남동생에겐 전화를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경찰들은 아마도 방문객들이 지어낸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카센터 여주인의 전화를 받은 농기계상 여주인인 박 씨의 태도 역시 이상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엄마가 전화 받는 그 상황을 저희에게 얘기했을 때는요. 엄마는 그냥 수학이 넘어 예 라고 말만 전달했다고 해요. 아들에게 아마 거짓말한 게 아니었을까요? 카센터 주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두 여주인 중 한 명이 방문객을 함께 만나기 위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화범이 지른 불로 두 아이들을 잃고 아내가 처참하게 살해당하며 전 재산을 화재로 잃었지만 자신이 범인이라는 소문에 더더욱 괴로웠던 이 씨. 제가 하늘을 못 봅니다. 내가 정말 하늘을 못 보고 살아요. 왜? 하늘을 보면 집사람하고 걔네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의 어머니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내 손녀들. 손녀 맞지? 아, 손주들. 아유, 내 손주들. 손주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생겼어. 범인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보다 구체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범죄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팀이 꾸려집니다. 그리고 사건에 관련된 자료와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한 뒤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사건 경위에서만 드러난 단서들과 범인의 경향, 성격 등을 파악해 범인의 윤곽을 그려봤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그래도 한 번에 저렇게 깊은 관통상을 내기는 어렵거든요. 이 사건은 원한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경우는 대개 오버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 번 찌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목에 두 방의 칼자국. 그 칼자국 목에 옷에 찍혀있는 두 개의 구멍이 있었죠. 가해자는 남성이고 원한에 의한 살인은 아닐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이 표창원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원한이 있는 경우는 많은 자상을 남겨낸다고 합니다. 이게 완벽한 범행이라면 정말로 그 시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엔 그냥 이 시체는 던져진 거라고 봐요. 전문 킬러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외항선 선원들 중에서 뭐 고기 자른 일을 많이 했다든지 뭐 칼을 쓰는 사람들, 뭐 음식 조리를 하는 사람들, 혹은 뭐 정육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이죠. 완전 범죄를 위한 청부살인 등의 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부살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인을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고 저지르는 사람은 꽤나 전문가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줬겠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카센터 앞에 방문했던 이 방문객들. 그들은 누구였으며 그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을 봤을 때 과연 살인만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목격이 되면서까지 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세 명이 우르르 심야에 와서 이웃에게 보이고 또 아이들을 보라고 농기기 여주인을 전화로 찾아서 불러내고 굳이 농기기 여주인에게 얼굴을 보이고 목격이 되면서까지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며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애초에 살인이 목적이 아니라 무언가를 따지고 추궁하기 위해서 농기계 여주인을 불러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시 카센터 바로 옆집이었던 카오디오집을 경영하고 있던 이 송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래부 같은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요, 얘기해도 상대방이 안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선 새벽에 10시만 넘고 11시가 되잖아요. 굉장히 조용해질 거 아닙니까? 진짜로요, 여기서 저는 일하면서 옆에서 이 늦은 시간에 얘기하게 된다면 그 이야기 소리가 저희한테까지도 다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옆집이잖아요.
실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카센터 여주인의 바지에서는 저항하듯 긁힌 자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두 사람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어렵게 한 사람은 데리고 가서 칼로 죽이고 한 사람은 불로 태우고, 이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카센터에 저지른 불은 목격자인 농기계상 여주인인 박 씨와 현장에 남아있었을지도 모르는 단서들을 제거하기 위함일 것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무엇을 추궁하기 위해서? 살해해버리면 돈을 못 받거든요. 이 금전적인 원한에 의해서라면 말이죠. 돈을 받아내고 죽였겠죠. 그리고 뭐 도저히 안 되겠고 뭐 돈을 받을 희망이 없다면 죽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아닌 한 사실 채무관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완전히 장난이겠느냐? 전 이 왼손으로 쓴 이 두 통의 편지에 이 치정에 관한 이 내용은 관련된 사람이 썼다면 이 가운데 굉장한 거짓말이 많겠지만 분명히 이 속에 진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여자, 그리고 두 여자, 라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편지를 분석해본 전문가들의 소견으로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화재 사건으로 주의를 돌리려고, 뭐 그런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왼손으로 삐뚤빼뚤 썼던 이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자님, 카센터 화재 사건은 농기계 여자의 죄의식에 의해서고, 농기계 주인 그리고 카센터 여주인 두 여자 사이에서 사랑을 한 제 잘못입니다. 제 차에서 두 여자가 싸우다 그만, 화재는 농기계 여자가 죄의식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훗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으로 갑니다. 저는 이 글이 도착할 때면 이미 도착했을 것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시체는 개천에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신이 범행에 가담했음을 은연 중에 드러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범죄학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완전히 지금 모든 걸 농기계 주인에게 모든 걸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기는 그냥 빠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편지 내용에 들어간 저는 불은 안 냈고, 여기서 본질은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사실은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인데, 저는 안 죽였고 이게 아니고 저는 불을 안 냈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살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신이 관여가 돼 있는데 화재에는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의식이 편지 내용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편지가 발견된 시각은 강 씨의 시신이 발견된 4시간 이후. 범인은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수사를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굉장히 심한 압박을 느꼈을 거예요. 이 편지를 편지함에 넣음으로써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야겠다. 아마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그 당시 언론에 나온 화재 사건 이 키워드로 수사의 혼선을 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이 편지는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의 편지 내용은 아니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40대 이상, 고졸 이상의 학력, 카센터 여주인을 살해한 사람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첫 번째, 한 명 이상의 공범이 있었음. 두 번째, 방화범과 살인범은 동일 인물일 가능성. 세 번째,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 중 하나일 가능성. 네 번째, 두 여주인과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것. 주민들 말에 의하면 두 여주인은 교회, 가게, 집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다고. 그 말에 의하면 범인은 첫 번째, 교회를 통해 아는 사람일 가능성. 두 번째, 가게 손님이었을 가능성. 결국 마지막 남은 단서는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아까 나왔던 의문의 남성용 허리띠 버클입니다. 저희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허리띠 버클을 만들어낸 허리띠 버클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냈습니다. 내가 한 32년, 33년 정도 됐구나. 근데 못 봤다니까. 자, 이 버클이 개인이 해가지고는 절대 태극기를 안 넣어요. 이게 그 6.25나 무슨 광복회나 그런 쪽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버클의 무궁화 모양 이런 것들은 보통 버클 업체에서는 제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6.25 참전 전후 용사 본부에 이 무궁화 모양이 찍혀있는 버클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버클이 원래가 군대에서는 무궁화를 안 써요. 기수 아니면 국방부 마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흔히 하지 저희는 무궁화를 안 써요. 하지만 버클이 흔하지 않았고 출처를 확인하기 쉽지 않으며 무궁화가 들어간 것은 단체 주문 제작 가능성이 높다는 단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그날 방문객들은 그날 방문객들을 목격한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기억을 되새겨보기 위해 최면 수사를 시도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봤던 아들. 싸우려고 하는데요. 뒤에 양쪽에서 남자 둘이서 친구끼리 왜 싸우냐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느냐 하면서 말리는 것 그런 모습이에요.
여자도 하나 있었어요. 남자 둘에 여자 하나. 키는 작고 나이는 마흔, 뭐 40대 초반 아줌마 같아요. 남자는 좀 덩치가 있었어요. 밤에 정장을 차려입고 40~50대가 함께 다닌다는 것. 이 아드님의 증언은 가족이라든지 뭐 또는 친구 관계 이런 관계라는 보여주지 않아요. 종교 관계라든지 이런 형태의 관계 때문에 같이 있는 공통으로 알고 있는 어떤 집단이나 단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밤늦게 중장년층의 남성 둘과 여성 하나가 이렇게 밖을 돌아다니고 있을 확률, 친구 관계가 아니라면 그런 어떤 단체에 의한 관계가 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범인이거나 이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두 사람. 최면 수사를 통해 저희는 카센터 목격, 카센터 방문자들의 몽타주를 그려봤습니다. 나이는 50대 전후, 몸무게는 90kg 정도의 몸집에 머리숱이 많이 없으며 피부색이 검고 거칠고 우락부락한 인상이 특징인 남자, 그리고 40이 안 되는 나이에 자그마한 체구, 동그란 얼굴에 하얀 피부에 안경을 쓴 여자. 유족들에게 지난 10개월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문과 실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싸워 했던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과연 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이렇게 처참한 사건을 일으킨 것일까요? 방송이 나가고 약 13년 후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을 2017년 미제 사건 전담반 끝까지 간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다뤘습니다. 위에서 유력한 단서로 보였던 몽타주는 여기 전문가들은 신빙성이 낮아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화를 한 이유도 위에서 말했듯 의도치 않게 농기계 여주인에게 자신들이 노출되자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라고 말했죠. 형사들과 같은 증언을 합니다. 같은 추측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봅시다. 2004년 5월 2일 카센터에서 13km 떨어진 봉선 저수지 주변에서 여성의 상하의 의상이 발견이 되고 그로부터 8일 지난 5월 10일 교각 공사 현장 수로에서 카센터 아내의 시신이 발견. 위에서 말했듯 수문은 닫혀 있었고 13km나 흐르는 물과 함께 이동했을 리는 없다는 경찰. 시신이 둥둥 떠서 13km를 이동했을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고 했었죠. 숨진 카센터 여사장의 목에 두 개의 자상이 있었습니다. 경동맥을 노린 칼자국, 사망에 걸린 시간은 채 5분이 안 걸렸을 거라는 전문가. 하지만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부검을 했는데 그녀의 폐에서 플랑크톤이 나왔습니다. 플랑크톤이 폐에서 나왔다는 것은 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칼로 목을 찌른 후 범인은 카센터 여주인을 물로 밀쳐버린 것입니다.
백화센터 여주인이 입고 있었던 점퍼에는 흉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섬유 조직 상태로 흉기 종류를 유추해 본 결과 흉기 폭은 2cm 미만, 즉 작정하고 가져온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주방이라든지 그런 데서 쓰는 식칼과는 다른 형태의 날붙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칼로 정확하게 목을 노릴 만큼 살해 수법을 나타냈다는 것은 범인은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전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건이 있은 후 한참 뒤에 미제 사건 전담반 끝까지 간다 제작진 그리고 이 사건을 맡은 전문가들은 원래 쓰던 글씨체와 비슷한 패턴으로 쓰게 되어 있다라는 왼손으로 쓴 편지, 필체, 오른손으로 쓸 때 있었던 습관이 몇 개 보인다고 합니다. 수사 혼선을 위한 목적의 편지는 맞다고 합니다. 형사에게만 보냈다면 형사가 수사 중 함구하여 소문이 안 날 가능성이 많지만 편지 내용에 기자님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 소문이 퍼져 수사에 혼선을 주기 편하기 때문이었다고. 지능적이군요. 편지가 발견되기 전 조사를 받은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편지 수신인 중 하나인 형사과장이라는 것. 한 장은 기자, 한 장은 형사였죠. 서천경찰서 형사과장님이라고 적었습니다. 형사과장은 대도시 경찰서에만 있는 직급인데 사건이 일어났던 서천읍은 이런 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사과장이라는 호칭을 아는 사람은 전과자일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도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은 형사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형사경찰과장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보통 일반인들은 쓰질 않죠. 대도시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람들 중 취조를 했다는 두세 명, 그중 한 명의 조서가 굉장히 의심이 갔었습니다. 카센터 화재에 대해 묻자 처음엔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고 하지만 두 번째 질문 때에는 새벽 3시라고 답하고 그 다음 질문에는 당시 진술 내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5월 1일 밤 11시경부터 제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갔다 와서 인천에 사는 애인에게 새벽 3시경쯤 제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2, 3분 정도 통화를 했었어요. 통화하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돼서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약 10분 후쯤 아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서천에서 불이 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시각들을 본인이 특정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어떤 사건이 있었던 날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진술을 할 때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라든지 정확한 어떤 시간을 지칭하고 내가 그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조사받았던 이 사람은 굉장히 디테일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조사받을 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말이죠. 자신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톤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대답 하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1988년 9월 교도소에 들어가서 15년간 복역을 하다가 작년 11월에 출소해서 서천 지리를 잘 몰라요. 카센터를 자주 놀러 갔으면 그분을 알 수도 있는데 저랑은 그런 인연도 없고요. 카센터 주인 강 씨를 아느냐고 물어보자 자기는 서천 지리를 잘 모른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면 될 것을 서천 지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경찰이 자신에게 이쪽 지리를 잘 아냐고 물어볼까봐 미리 연막을 쳤다는 것이죠.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한 참고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웠다는 형사. 또 다른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낚시에 나갔던 남편의 외출을 아는 사람이죠. 방문객들은 남편이 낚시를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집을 비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부산에 수감 중이던 B라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한 통 오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르고 단독범으로 잡혀들어간 주점 여사장 방화살인사건에서 공범이 있었다는 것. 현재 이 사건과 다른 사건. B씨는 친한 주점 여사장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자는 제안을 A로부터 받았다고. 두 사람은 주점 여사장을 유인한 뒤 차 안에서 구타를 해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칼로 찔러 죽였다는 A씨. 그는 구치소에 있죠. 그는 교도소에 있죠. 그리고 ATM기에서 돈을 뽑아 차를 시체와 태우고 도주했다는 것. 그는 잡힌 후 단독범이라고 하고 구치소에 들어갔었는데 왜 그를 보호해줬을까요? 커지는 죄책감과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검사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B씨. 이들의 수법은 서천카센터 사건 수법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B씨를 만나러 갔다는 형사. B씨의 증언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A씨가 짜놓은 각본에 실행만 했다는 B씨.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용의자는 인기응변에 강하지만 충동적이고 자기과시적인 성향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피해자 가족들과 잔인하게 죽어간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범인들이 꼭 잡혔으면 하는데요. 여기까지죠? 예. 네. 아, 진짜 이거 완전 답답하다. 너무 답답해. 근데 그 전문가 오윤성 교수님이 말하기를 약간 95% 특정되는데 아마 그 사람은 이춘재처럼 저기 깜방 안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네요. 있을 것 같다. 마치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마냥 다른 걸로 들어가 있을 것 같아. 다른 건으로 이미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좀 높을 것이다. 뭐 그랬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좀 뭔가 수상쩍기 그지없네. 자, 코트의 미스테리 여기까지입니다. 6시 20분이 넘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예, 여러분들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사건이 약간 복잡해. 그래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집중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돼갖고 랄프한테 와보라 그래가지고 좀